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37번째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 투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으로 쓰일 때 앞에 이렇게 의문사가 붙는 경우인데요. 물론 이때 의문사는 다양하게 의문 대명사일 수도 있겠고, 그쵸? 그리고 의문 형용사일 수도 있겠죠. 예, 의문 형용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붙겠어요?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뒤에 명사가 붙겠죠. 그리고 의문 부사가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문사에는 그냥 단순히 의문사라고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의문 대명사 또는 의문 형용사, 의문 부사까지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장에서 이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하나의 덩어리 역할을 하면서 얘가 명사구로, 즉 명사의 자리에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나 또는 목적어나 또는 보어의 자리에 쓰인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해석을 할 때 여러분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 한번 좀 기억을 해볼까요? 기억을 떠올려 보면 뭐 I don't know 한 다음에 이 know의 목적으로 how to swim 이런 표현 우리 중학교 때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should 같은 걸 넣어서 또는 조동사 can을 넣어서 그렇게 해석을 해주면 좋습니다. 나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수영을 해야 하는지, 그쵸? 해야 하는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 수영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should나 can 정도를 넣어서 해석을 하시면 좋고요. 얘를 풀어서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How, 스윙을 하는 주체는 나죠. 그리고 여기다가 should를 넣어줘서 should swim 이런 식으로 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기본적인 문장 통해서 한번 또 살펴볼게요. 자, I don't know죠. 내가 알지 못해요. 뭐를 알지 못합니까? What to read죠. 무엇을 읽어야 하는지. 그렇죠? What I should read가 되겠죠. 그죠? 자, 뭐 하기 위해서 to improve my English. 나의 영어를 improve, 향상시키기 위해서죠. 이때 to 부정사는 부사적 용법이네요. 그렇죠? 예, 나의 영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자, 그다음에 이제 2번 부분은 how to live죠. 예,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렇죠? How we should죠. 이때는 이 to 부정사를 행하는 주체가 따로 적혀져 있지 않죠. 일반 주어입니다. 이때는. 그래서 how we should live죠. 예,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어떻습니까? Unimportant question이죠. 중요한 질문이에요. 누구에게? 우리 모두에게. 자, 3번 보시면은 I was quite at a loss what to do인데 여러분 요거는 표현을 그냥 하나 알아두세요. 비동사 다음에 at a loss가 나오고 그 다음에 what to do 라는 표현을 그냥 덩어리로 알아두세요. 이게 어찌할 바를 모르다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다. 예,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quite니까 좀 강조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정말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뭐 직역을 하면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다.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4번 보시면은 I don't know죠. 예, 나는 알지 못하는데 뭘 알지 못해요. 이번에 whom to go with요. 이때 whom을 쓴 이유는 뭐죠? 예, go with 다음에 지금 이 목적어의 자리에 의문사가 들어갔던 거죠. 예, 그래서 목적격을 써줘야 돼요. 누구와, 그쵸? 누구와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도요. 5번에 보시면 I don't know죠. 예, 그 다음에 in what words to thank you죠. 너에게 어떤 말로 감사해야 할지가 되죠. 원래는 이게 어떤 표현이었어요? to thank you 한 다음에 뭐 in 그쵸? in 뭐 예를 들어서 some words 이렇게 표현이었는데 이 some이 지금 뭘로 바뀐 거예요? what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죠. 의문사가 그때 이 word와 같이 나가고 in까지 같이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what, 왜냐면 얘가 지금 의문 형용사로 쓴 거니까, some 대신에 쓴 거니까요. 그렇죠? 의문 형용사로 쓰여서 word랑 같이 나가고 전치사까지 따라가는 경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말로, 무슨 말로 너에게 감사해야 할지 I don't know. 나는 알지 못한다. 자, 6번에도 tell me, 나에게 말해줘요. 뭘 말해줘요? How to spell the word죠? 예, 여기서 spell은 뭐예요? 어떤 단어의 철자를 쓰거나 말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의 철자를 말하거나 쓰는 방법,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걸 나에게 말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7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7번 아까 살펴봤던 표현 또 나왔죠? 예,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거예요. 뭐를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까? whom이네요. 그죠? whom. 목적격이죠. 예, 그래서 이 elect의 목적어가 지금 whom으로 나가는 거죠. 누구를 elect, 선출해야 할지. 뭐로서? 체어맨이니까 의장이죠. 의장으로서 누구를 뽑아야 할지 그거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번 보시면은 to know, 아는 거죠. 뭘 압니까? 예, 바로 이 뒤에 있는 요걸 아는 거죠. 예, 지식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how는 방법이니까 그냥 지식을 사용하는 방법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지식을 사용하는, 그쵸? 어떻게 지식을 사용해야 하는지 또는 지식을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그쵸? 투부정사 주어져 여기가, 그쵸? 그리고 is to have wisdom, 지혜를 갖는 것이다. 지식을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게 바로 지혜죠. 지혜를 갖는 것이다. 자, 9번 봅니다. He did not know, 그쵸? 예, 그는 알지 못하는 거죠. 뭘 알지 못합니까? Where to go or turn back, 가야 할지, 그쵸? 또는 turn back, 돌아서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10번입니다. Very few people이에요. 그쵸? 예, 매우 소수의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입니다. 이때 few는 부정이에요. 뭘 모릅니까? 뭘 몰라요? Where to look for happiness예요. 행복을 어디에서 찾을지. 그쵸? 예, 행복을 어디에서 찾을지를 매우 소수의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그쵸? 예, 그런데 더 적은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은 뭐예요? 아까 전에 행복을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서 찾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근데 더 적은 사람들은 여전히 뭐예요? 그것이 뭐예요? 행복이죠. 행복을 여전히 찾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찾는 사람은 더 적다는 얘기예요.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그쵸? 예, 이렇게 찾는 사람들은 적은데, 더 적은 거는 그 행복을 찾으려는 사람은 더 적다는 얘기입니다. 자, 11번에, 라이러죠. 작가죠. 그리고 또는 이거는 이제 페인터는 화가가 되겠죠. 화가는 뭐가 되어야 된다? 아티스트가 되어야 돼요. 예술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쵸? 충분한 예술가죠. 뭐 하기에? To know. 알기에 충분한 예술가. 뭘 압니까? What to leave out이죠. Leave out은 뭐예요? 빼다죠. 빼다. 생략하다죠. 그쵸? Omit이에요. Omit. 자, 무엇을 생략해야 할지를 알기에 충분한 그러한 예술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as well as는 뭐뿐만 아니죠. 뭐뿐만 아니라 what to put in, 무엇을 넣어야 할지 뿐만 아니라 무엇을 생략해야 할지를 알기에 충분한 그러한 이제 아티스트가 되어야 된다. 그렇죠?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우리는 좀 더 어려운 문장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 the only useful knowledge예요. 예, 바로 유일한 유용한 지식이라는 것은 is that이죠. 예, 데디아입니다. 근데 데디아가 이제 대명사죠. 이게 대명사고 뒤에서 이제 위치 이하의 절이 예, 지금 꾸며주고 있는 그러한 구문입니다. 이 that을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에게 뭘 가르쳐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추구해야 할지 쓰기니까, 그죠? 뭘 추구해요? What is good? 좋은 것을. 그쵸? 좋은 것을, 좋은 것을 어떻게 추구해야 하고, 그리고 이게 쓰기 동사 1번이라면, avoid가 동사 2번이죠. 어떻게 피해야 할지죠. 뭐를요? 악한 것을. 좋은 것, 즉, 선한 것을 어떻게 추구해야 하고, 악한 것을,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것, 그게 뭐다? 바로, 이 유일한, 유용한 지식이다. 라는 거죠. In short 에요. 즉, 다시 말하면, 짧게 말하면, how to increase,
바로 증가시키는 방법이죠. 뭐를 증가시켜요? The sum이죠. sum은 총계, 총합이죠. 바로 인간 행복의 총합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선한 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이제 악한 것을 피하는 것, 그렇죠? 이것을 알려주는 것, 즉 다시 말하면 그러한 인간 행복의 총합을 증가시키는 방법, 그것을 이제 알려주는 것이 바로 유일한 그러한 유용한 지식이라는 거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은 자, 이시 뭐예요? 가주어죠? 진주어는 이제 뒤에 있는 겁니다. 예, 뒤에 있는 거 보시면은 더 쉽대요. 뭐 하는 게더 쉽습니까? 살아가는 게더 쉬운 거죠. 어디에서? 두려움 속에서, 그쵸? 어떤 우려 속에서, 굶주림이죠. starvation, 굶주림의 어떤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게더 쉽다는 거죠. 어디에서? 아주 외로운 땅에서. 되셨죠? 여기까지. 자, 뭐보다 it was 여기에도 지금 easy가 생략이 돼 있죠. 배우는 것보다죠. 뭘 배워요? 어떻게 get along with는 누구누구와 잘 지내다죠.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법. 어디에서? 복잡하고 경제적인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get along with, 잘 지내는 방법, 어떻게 잘 지내야 되는지를 배우는 것이 쉬운 것보다, 그쵸? 쉬운 것보다 외로운 땅에서 굶주림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나오는 이 where은요, 앞에 있는 이 society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 사회가 어떤 사회예요? 바로 한 사람이 알아야 하는 거죠. 뭘 알아야 합니까? 어떻게 읽어야 하고, 또 써야 하고, to figure. figure은 계산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계산하다. 어떻게 계산해야 하고, 그리고, 아이고, 예, 그리고 계산하다고, 그리고 생각하는 거죠. 뭐에 대해서? 추상적인 문제들. 그쵸?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사람이 알아야 하는 장소죠. 뭐 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죠. 아시겠죠? 예, 한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읽고 쓰고 계산하고 생각하는지를 알아야만 하는 세상, 사회, 바로 복잡하고 경제적인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지내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쉬운 것보다 뭐가 더 쉽냐? 외로운 땅에서 굶주림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더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에 아주 이 복잡한 그러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예, 가치관도 다 다르고 생각해야 될 것도 너무나 많은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꼭 수월한 것만은 아닌 겁니다. 그쵸? 그냥 외로운 곳에서 혼자 살면은 얼마나 편해요. 그죠? 예,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3번을 또 보도록 할게요. 자, he had to decide죠. 예, 그가 결정해야 합니다. 뭘 결정해요?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죠. 자, 유지하다입니다. maintain. maintain은 뜻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유지하다고. 그리고 또 하나가 주장하다의 뜻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예,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유지하거나 주장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죠. 원리들이죠. principle. 어떤 것의 원리? 자유로운 스피치. 그쵸? 자유로운 어떤 말이 되겠죠. 그리고 자유로운 생각의 원리를 유지해야 할지. 자, 그런데 이거 자유로운 생각과 자유로운 그 말과 생각의 그 원리는 뭡니까? 그 속에서 그가, 그쵸? 그가 언제나 믿는, 그쵸? 그가 언제나 믿는 그러한, 이 자유로운 스피치와 생각의 그러한 원리를 유지해야 할지, 그쵸? 아니면, 그리고, take what consequence came from this죠? 또는 취해야 할지도 취해야 할지 뭘 취해요? 어떤 결과가 그것으로부터 나오는지 그쵸? 예, 어떤 결과가 아니라 이게 what이 의문 형용사로 쓸 때는 모든입니다. 모든 결과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결과를 취해야 될지 그쵸? 다시 한번 해석할게요. 이 maintain과 take는 그냥 연결이 되는 거네요, 그죠? 그리고 이 or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들을 유지하고, 근데 그 원리들은 어떤 원리들이에요? 바로 자유로운 스피치와 자유로운 생각의 원리들이죠? 바로 그가 언제나 믿어왔었던, 자, 이것을 유지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뭘 받아들여요? 모든 결과들,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결과들을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뭐 해야 될지예요? 버려야 될지,
그쵸? abandon, 버리다, 포기하다죠. 그러한 원리들을 버리고, 그리고 cling to, cling to는 무엇을 고수하다죠. 고수하다. 고수해야 할지, 어떤, 뭘 고수합니까? security, 안전과 안락함이죠. 그쵸? 이것을 고수해야 할지, 그쵸? 이것을 그가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두 가지의 내용이 지금 대조가 되고 있죠. 하나는 뭐예요? 예,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취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 포기하면서 고수하는 거죠. 예, 요거 두 개 중에서 뭘 해야 될지 그거를 그가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4번입니다. 앤드류 카네기가요. 알려졌대요. 뭐로서 알려졌습니까? 강철 왕으로 알려졌어요. 자, 그러나 하지만 그 앤드류 카네기는 잘 몰라요. 뭐에 대해서 잘 모릅니까? 매뉴팩출, 제조, 생산이죠. 이 강철에 대한 어떤 제조나 생산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해요. Very little입니다. 하지만 그는 가지고 있죠. 수백 명의, 아마도 수천 명의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글을 후 이하가 또 설명해 주죠. 근데 그 사람들은 또 누구, 이 후가 이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쵸? 그가 아닙니다. 예, 얘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맨을. 자, 그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많이 알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철에 대해서. 누구보다? 앤드류 카네기가 아는 것보다. 그쵸? 이때 did는, 그쵸? 이 new를 받는 거겠죠. 하지만, 앤드류 카네기가요, 알고 있어요. How to handle men. 그 수백, 수천 몇 명의 사람들을 handle,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그쵸? 바로 사람들을 다루는 방법을 아는 그것이 뭡니까? 바로 what made him rich예요. 그 앤드류 카네기를 부유하게 만든 것입니다. 예, 되셨죠? 예, 그래서 앤드류 카네기가 강철 왕이지만 철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그런데 이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그 사람들, 직원들, 그 사람들은 철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잘 다룸으로써 이 앤드류 카네기가 아주 부유한 사람이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